거야? 어, 딱 봐도 좀 약간 깨끗해 보이진 않아요. 예, 예. 오, 원래 저런 건가 디자인이? 아, 엄청 중요해. 오, 색깔이. 네. 내 거 아니야. 누구 건가요? 자, 박수림 씨 거 아니라고 했는데. 제 거 아니라고! 박수림 씨 거인 것 같습니다. 네. 아, 네. 네. 한 1년 넘었나? 2년 넘지 않았어요? 2년 넘지 않으세요? 새로? 안 빨았어. 아니, 뭐 빨 필요가 있나? 그냥 제 절만 쓰는 건데. 절만 쓰고 그냥 잘 털어서 휴지님은 얼마 안 쓴 거예요? 그럼! 박수림 씨 브러쉬인데요. 그냥 육안으로 보기만 해도 사실 약간 꾸덕꾸덕한 느낌이 좀 들어요. 한번 세균 한번 체크해 볼게요. 꾸덕한 느낌이 있어요. 나 아까 볼터치 저걸로 하고 왔어요. 이 정도면 뭐 세균 덩어리일 것 같은데. 얼마 나오는 거야? 얼마가 나오는 거야? 어머. 왜? 이게 나올 수 있는 수치인가요? 7,674 나왔습니다. 얼마 나와야 돼? 원래 7,674인데요. 원래는 200 미만이 안전한 거고요. 어머, 네. 201부터 349까지가 주의고 350 이상이면 위험한 건데요. 네. 이게 100단위가 아니라 거의 1,000단위로 나오거든요. 와, 7,600. 버리려고 네. 했어요. 버리려고 했어요. 아니, 근데 궁금한 게 이 정도면 거의 뭐 그냥 우리 뭐 화장실 뭐 요 정도 우리 뭐 화장실 뭐 요 정도 변기하고 그래요. 나 화장실 식용창 같은 그런 브러쉬 해가지고 나 볼터치 했어요. 그래서 신이 났어 아주. 아니, 안 되니까. 걱정해서 좋죠. 문제는 얘네가 계속 있다 보면은 이게 세균이 생기고 또 곰팡이 같은 게 생긴단 말이죠. 근데 그걸 또 피부에다가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알러지도 생기고 감염이 생기고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봉화지경까지도 온 지경까지 이제 갈 수가 있는 거죠. 보면 이제 이렇게 피지나 이런 것들이나 아니면 이런 브러쉬 잔여물들이 계속 있게 되면은요. 아우 낭충이. 네, 저런 벌레들이 피부에 잔뜩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박수림 씨 피부에도 조금 어떻게 보면 지금 잔여할 수도 있어요. 트러블 생기더라. 아, 어떡해. 박수림 씨, 좀 도와드리고 싶어요. 왜요? 제가. 이 지금 전혀 지금 돌발 상황이거든요. 네. 저기 박영희 아나운서가 늘 갖고 다니는 거예요. 이거 계속 궁금합니다. 찍어요. 네. 맞아. 수백 번 수천 번. 이거 한번 해보세요. 저는 굉장히 깔끔한 사람이에요. 아, 저는 2, 3일에 한 번씩은 꼭 세척을 하기 때문에 저는 자신 있습니다. 세척도 화장실 시공차 아까 얘기했죠. 한번 보자. 한번 봅시다. 그냥 한번. 네? 측정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네, 죄송합니다. 200이 궁금합니다. 200이 아까 안전이었잖아요. 네. 아, 한 150 정도 나오지 않을까. 내가 쓴 거. 우와! 150이죠, 150. 3,740. 대박. 여러분, 박영희 아나운서도 정말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도 3,744가 나와요. 아니, 2, 3일에 한 번씩 세척을 한 거라면서요? 안 한 거죠. 안 되겠네요. 이거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얘도 이제 응급처치를 해야 됩니다. 네. 보면은요, 이제 이렇게 이제 물 담아 놓으시고, 거기다가 이제 물 샴푸나 샴푸 같은 그런 중성세제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뿌려줍니다. 선생님, 근데 왜 고무장갑 끼고 있어요? 고무장갑. 새끼 그렇게 들어와요? 많대잖아. 7,000여자요, 7,000.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다가 이제 잘 빨아주시면 되는데, 이 빨을 때 고무장갑이 보면은 약간 이렇게 오돌도돌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오돌도돌한 부분에다가 브러쉬를 이렇게 해서 넣어서 바짝바짝 따주면 이렇게, 어머, 웬일이야. 빨래 브러쉬 하얘지고 있어. 브러쉬 뭐 묻어나오네. 네, 이렇게 하시면은 여기에 이제 막 묻어나오잖아요. 이걸 사사사사사사 계속 이렇게 빨아주시면 됩니다. 아, 그런 식으로. 네, 근데 이거를 한 1, 2주일에 한 번 정도는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1년씩 쓰시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렇게 해주시고 나서 이제 제가 이거 준비를 했는데요. 네. 이렇게 널어가지고 서늘한 곳에다가 이제 그늘에서 이렇게 안쪽으로. 바짝바짝 말린 다음에 그 다음에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저 속에다가 헤어드라이기를 뜨거운 걸로써 이렇게 브러쉬 속을 싹 하란 말이야. 이렇게 그래서 쓰면 되지. 아니, 노가리는 그렇게 말렸지. 붓을 말릴 생각은 그 양미리 말리듯이 말려요. 이렇게. 알았어, 알았어. 한지미 선생님의 비법. 아, 이거 꼭 따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